반갑습니다. 수급 당기반 고원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하락폭을 이제 좀 줄였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종가 부근에 이제 이렇게 나스닥도 하락하다가 이렇게 하락폭을 줄였고요. S&P도 마찬가지. 전 세계 증시는 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1.1, 상해 마이너스 2.3, 홍콩 마이너스 0.8, 영국 마이너스 0.6, 프랑스 마이너스 1.3, 독일 마이너스 1.6, 이렇게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가 전일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장 이후로 최대폭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21%. 1980년대 블랙 먼데이인가요? 그때 대폭락했을 때도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1.4%로 폭락하면서 상장 이후에 최대폭 폭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변동성이 없는 이제 주식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전일 미국 시장을 좀 하락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이제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이제 8월 16일 이후에 이제 계속 지금 하락 지속 중에 있는데, 그나마 어제 이제 아래꼬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1%, 그때 이제 장땡봉 나온 게 아주 타격이 컸죠. 나스닥도 보시면 8월 16일 이후에 하락했다가 이제 CPI 발표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그냥 더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그래도 아래꼬리 짧은 양봉으로 마감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 이후로 좀 기대감을 한번 살려주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싶네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지속적으로 8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스닥 그래도 반등을 트라이한 케이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번 정도 반등을 트라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120달러에서 하락해가지고 지금 85.4달러 유지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로 이제 국제유가는 좀 하락 안정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계속 상승해가지고 지금 3.45%까지 상승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US 달러, 미국 달러 지수는 4일 동안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CPI 발표 이후에 다시 급등해가지고 지금 109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계속 상승하다가, 전일 이제 통화스와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1,400원을 찍고 하락 조정해가지고 현재 1,385원에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 미국 증시 하락 주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의 경기 침체 경고로 페덱스 주가가 마이너스 21.4% 폭락했고, 또 여타 글로벌 운송업체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축소를 고려해가지고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운송업체들, UPS가 마이너스 4.0 하락했고요. 또 사우스웨스트 항공 마이너스 5.89,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마이너스 3.6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9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가 한 60이었는데 59점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그리고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달에 4.8%에서 한0.2% 하락한 4.6% 하락을 했어. 그나마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누그러졌고, 인플레이션은 좀 잡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로 에너지 주들도 이제 약세를 띄었습니다. 대본 에너지 마이너스 3.8, 또 쉐브론 텍사코 마이너스 2.6, 기타 뭐 엑스모빌 이런
에너지 주들도 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시면은 전일 상승 업종이 이제 반도체가 계속 하락하다가 0.5% 반등을 했고요. 운송 지수는 뭐 최대 폭락입니다. 마이너스 5.0%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은 마이너스 2.1. 이것도 이제 경기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오 마이너스 1.0, 컴퓨터 네트워크 마이너스 0.5, 0.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의 이제 상승 종목을 보시면은 홈디포, 건자재 업체죠. 1.63. 또 바이오 업체들, 암젠, 제약바이오 1.5, 존슨앤존슨 1.5, 그다음에 IBM 1.4, 인텔 1.3. 요게 이제 아마 반도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크앤코 제약바이오 1.1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타 뭐 P&G, 맥도날드, 브라이존 경기 방어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자, 나스닥의 상승 종목이 있는데요. 달러트리, 다이소 같은 업체이죠. 2.89. 또 엔비디아 2.0. 그다음 넷플릭스 2.0. 그다음 마이크로칩 반도체 1.2. 이렇게 반도체하고 컨텐츠 업체들이 상승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것도 반도체 1.5. 암젠, 컴캐스트, 산타스, 인텔, 모더나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소비재, 반도체,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이제 상승했습니다. 자,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가장 많이 하락한 업체는 이제 독큐사인 전자서명 업체이죠. 마이너스 6.1. 또 옥타 반도체 마이너스 5.6. 또 공유 숙박 업체 에어비앤비 마이너스 5.0. 또 메리어트 호텔 마이너스 4.6. 그다음에 뭐 부킹홀딩스 여행 업체죠. 마이너스 4.0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빅테크에서는 지금 아마존 마이너스 2.1,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2.1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에 호재 뉴스를 보시면은 포드 CEO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LG 엔솔하고 SK 온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IRA로 강화된 배터리 조달 방안 모색하기 위해서 또 LG 엔솔하고 SK 온 경영진을 만난다고 합니다. 요 관련 뭐 밸류체인들 좀 호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원달러 환율 안정적인 측면에서 호재 뉴스가 됐고요. 그다음에 악재 뉴스가 또 하나 나왔는데 세계 최대 화학회사 바스프가 유럽 가스난으로 인해 가지고 셧다운될 수 있다는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뭐 치약 등 생필품 제조에서 자동차까지 연쇄적 파급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우려가 이제 앞으로 내년도까지 시장을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또뭐 반복적으로 반등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호재 소식 나오면 또 상승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주말이니까 가을 교회로 나가셔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